보도록 하죠. 산과 염기 볼게요. 문제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산하고 염기성인데 특징 같은 거잘 정리해야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 개념 체크 답이 보이는데 그냥 읽을게요. 산은 수용액에서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내나요? 수소이온, 수소라고 쓰세요. 지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그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묽은 염산을 적신 씨로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주면 그지? 어느 쪽으로 빨갛게 쫙 간다라는 거죠. 붉은색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죠? 지산칼륨 푸른색 리트머스.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산에서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리트머스 종이가 리트머스는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산에서 수소이온이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지? 맞죠? 맞죠? 기억이 났어요. 무레노가 대부분 이온화하는 산성을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썼죠. 강산 일부만 이온화하는 것을 우리는 약산이라고 그래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탈수작용, 수분을 흡수, 탈수작용, 항산입니다. 항산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항산. 진한 항산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요. 건조제로도 쓰고요, 탈수제로도 이용이 된다. 설탕에 진한 황산 넣으면 탈수작용이 일어나서 검게 변한다. 다시 한번 암기합시다. 그렇게 보고, 염기는 수용액에서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을 내놓아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피부에 묻으면 미끈거리는 것은 염기예요. 염기는 아까 푸른색이 붉은색 된게 산이었죠? 그죠? 푸르게 바꿔요. 푸르게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바뀌는 게 염기예요. 수산화 칼슘이 녹아 있는 수용액을 뭐라 그래요? 석회수. 석회수. 이산화탄소의 검출에 이용을 해요.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슘. 산화 칼슘 수산화 칼슘 흰색 고체예요. 물에 잘 녹지 않지만 물에 녹은 것은 대부분 이온화 돼요. 석회수라고 그래요. 석회수 이산화탄소 검출에 이용을 합니다. 수산화 칼슘. 1번 볼게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 이게 답이 보여서 조심스러워요.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인데요. 틀린 것은 전류 흐르죠. 수용액. 단백질을 녹이는 거, 저기 염기성이라면서. 그렇죠? 답은 얘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에요. 수소이온 내놓고요. 그죠? 마그네슘과 반응하면 뭐예요? 수소기체가 나와요.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요 나머지는 외워주면 좋겠네요. 한번 앞에 거 볼까? 마그네슘, 탄산칼슘. 여기 있었어요.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달걀 껍데기가 그랬고요. 조개 껍데기가 그렇고요. 석회석이 탄산칼슘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다음에 1-1 보도록 하죠. 산의 공통적인 성질 두 가지를 고르래요. 우리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하는 거죠. 이거 틀렸죠, 그죠? 붉게 하는 거라 틀렸어요. 물에 녹으면 전류를 흐르는 거 맞아요. 만지면 미끈미끈한 거 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금속 기체랑 그죠 뭐예요? 저 맞아요. 쓴 맛이 나는 거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대부분 쓴 맛이에요. 같은 농도의 두 가지 산수용액이에요. 그죠? 수이온이 여기 보이죠? 회색. 지금 얘는 다 이온화가 됐죠? 그죠? 얘는 아직 붙어 있는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온화된 건 얘밖에 없어요. 얘는 강산이겠죠. 얘는 약산 맞아요. 얘는 얘보다 이온화하는 정도가 커? 얘가 이온화하는 정도가 커? 얘가 이온화가 많이 됐죠. 그죠? 답은 2번인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답은 됐고 나머지 볼게요. 수용액의 전원을 연결하면 가는 전류가 3개 흘러요. 강산이. 두 수용액의 BTB 이용액. 아, BTB 이용액 다 까먹은 거 같아요. 노란색이었나? BTB 어디 갔지? 저번에 정리해 놓은 거 뭐지? 아, 나도 까먹었어. 잠깐만요. 이렇게 하던 거 좀 찾아보고. 비티비가 이제 생각이 나 생각이 아니라 찾았어요. 노초파가 비티비 그죠? 산성 중성 염기성이었어요. 그죠? 노초파요. 노란색 맞아요. 그죠? 맞아요. 노초파. 수용액에 같은 크기의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기포가 가가 그지? 더 활발하게 발생해요. 답은 2번이었어요. 이거 읽어볼게요. 가수용액에는 이온이 많이 존재해요. 강산이에요. 나수용액에는 이온이 적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뭐예요? 약산이에요. 그죠? 이온화하는 정도는 강산이 더 커요. 자, 같은 농도의 수용액인데요.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전류가 3개 흐르는 산. 전류가 3개 흐르는 산. 강산과 약산. 우리 강산을 갖다가 어디 써 있니? 염산, 질산, 황산이 강산이에요. 염산, 질산, 황산.
약산에는 탄산하고 아세트산, 요산, 염산질산 황산이. 염산질산 황산이 약, 이게 강산이고 얘가 약산이에요. 답은 가라나다니까 3번. 3번. 이 빨간 게 왔다 갔다 하면 산성용액이고, 이 파란 게 왔다 갔다 하면 염기성이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이에요. 자, 얘는 수산화 이온이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가겠죠? 일로 가겠죠? 파란색 국물이, 그지? 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오른 것을 고르래요. 실 주변의 푸른색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지 않아요. 나트륨 이온은 얘도 이동은 하죠.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이동해요. 그죠? 이동해요. 리트머스 종이색이 변하는 것은 수산화 이온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은 양이온이 아니죠. 수산화 나트륨 용액 대신 암모니아 수로 해도 되죠. 암모니아 수로 해도 돼요. 답은 3번, 5번이에요. 수산화 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죠. 푸른색이 일로 가요. 나트륨도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요. 나트륨 이온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동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은 음이온이죠. 왼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어요. 전류를 흘려줬을 때실 주변의 푸른색이 이동하는 방향. 푸른색이 이동하는 방향은 플러스 극 쪽으로 가야 되죠. 원인이 되는 거는 수산화 이온이죠. 음이온이죠. 답은 4번. 푸른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변화시킨 이놈이 일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쉬웠어요. 자, 같은 농도로 물에 녹여 실험을 했어요. BTB가 노초 하니까 일단 노란색이 된 거는 얘는 산성이에요, 산성. 얘는 염기성이에요. 노초파로 쟤를 알아냈어요. 수소기체가 마그네슘과 발생하는 거 보니까 얘 산성이에요.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와 나는 모두 물에 녹아 이온화하는 거 맞죠? 전류가 흐르니까. 가는 염기성, 이거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답은 2번 볼게요.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죠.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구별하는 방법. 하나는 산과 염기 구분하는 거죠. 전류로는 안 되죠. 마그네슘. 답은 1번이네. 그지? 1번이네. 마그네슘 조각 해보면 하나는 수소기체. 그죠? 이거 뭐, 노초파래매. 이거 되죠. 메틸 오렌지가 뭐였더라? 한번 쓰죠. 빨로노에 빨로노.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무불. 북같아. 그 다음에 화학식을
갈색병에 보관하는 거. 갈색병에. 그다음에 조회성이 있어. 탈수제로 이용해. 건조제랑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이거 조금 아까 봤죠? 뭐였어요? 방산, 조금 아까 봤잖아. 황산, 건조제, 탈수제는 뭐예요? 황산. 그 다음에 갈색병에 보관하는 거랑 갈색병에 보관하는 거 볼까요? 갈색병에 보관해요. 질산이에요. 햇빛에 의해 쉽게 분해되므로 갈색병에 보관하는 건 질산이에요. 질산.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함으로 스스로 녹는 거 조회성이라고 해요. 수산화나트륨 볼게요. 흰색 꽃이에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아요. 조회성이에요. 흰색 꽃이에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수산화나트륨이에요. 답은 그렇죠? 질산이죠? 질산이죠? 수산화나트륨이죠? 황산이죠? 그죠? 답은 4번. 설탕이 저런 식으로 됐어요. 이게 뭐예요? 황산이죠? 흰 설탕이 들어있는 비커에 진한 황산을 넣으면 탈수작용 검게 변해요. 부풀어 올라요. 답은 3번. 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산에 대한 설명. BTV, 노초파. 노란색인데, 노초파인데. 전 절대 안. 답은 뭐예요?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죠? 답은 4번 갑니다. 어떤 용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셔요. 붉게 변화시켜요, 붉게. 조개 껍데기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해요. 신맛이 나요. 산인데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에요. 수소이온이죠.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산이 이온하여 내뿜는 수소이온 때문에 그래요. 수소이온이에요. 답은 1번.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 옳은 것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3번. 산의 이온화를 나타낸 식인데요. 틀린 것은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요, 얘네들이 문제거든요, 얘네들이. 그지? 맞아요? 요렇게 생긴 게 틀리고 맞는 게 있어요. 여기 2가 더써 있어야 될 놈이 있고, 없어야 될 놈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앞에 한번 볼까? 누구만 외우면 돼? 황산, 질산, 염산 중에 뭐예요? 황산이 문제네요. 황산이 문제네. 아세트산하고 탄산. 탄산은 여기 안 나왔는데, 그지? 황산하고 황산이 문제였네요. 황산이 답은 3번이에요. 황산이 여기가 2가 붙었어요. 다섯 가지 강산하고 약산 중에 또 뭐예요? 탄산이네요, 얘는. 탄산도 2가 있고, 탄산하고 뭐예요? 제가 있어요. 황산. 황산하고
탄산을 기억을 해주세요. 알았죠?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와요. 자, 파란 거 빨간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산이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지? 그지? 일로 갈 거야. 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래요. 이게 일단 이거 먹고 들어가야 되겠지 하나? 그지? 빨간 게 일로 가겠지?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지? 그죠?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하려고 하는 실험 맞죠? 2번, 3번. 자, 이것 좀 읽어볼게요. 이 실험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을 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염기 수용액인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실험하려면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질산 칼륨 수용액에 적시는 것은 전류 잘 흐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답은 2번, 3번이 좋네요. 위 실험에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새끼는 뭐예요? 이 플러스라고 된 것들은 다 이동해요. 응?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안 돼. 음이온, 양이온이. 응?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이런 탈락. 그죠? 얘네만 이동해? 1번? 아니죠. 이 얘네 나머지 애들도 다 이동하죠. 그죠? 답은 4번 좋겠어요. 전원을 연결하면 양이온은 다 절로 갈 거예요. 음이온이 두 가지는 또 절로 갈 거예요. 답은 4번이 좋아요. 그림은 어떤 산이 물에 녹아 있어요. 그죠? 이와 같은 이온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산은 뭐냐? 일단은 2대1이에요, 2대1.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가 2대1이에요, 2대1. 양이온이 두 개예요. 그죠? 맞아요? 양이온이 두 개고 음이온이 하나예요. 얘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우리 중2 때 배웠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S랑 O 네 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 세트로 움직이는 애가 다원자 이온이라고 배웠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응?